6월 2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직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지난 15일까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간부 숙소에 에어컨 17,600여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병사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급 간부들이 주로 생활하는 간부 숙소에도 에어컨이 설치 완료됨으로 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5회 해양정보협력기관 워크숍을 갖습니다. 첨단기술과 무인체계를 이용한 해양정보 발전을 주제로 현역과 해양정보연구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2018년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국방개혁을 선도하는 분석평가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입니다. 네. 그 매티스 장관 방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28일 날 방한에서 28일 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게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이후 28일 오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주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네. 사항들이요. 예,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북미 회담 후속 조치와 이어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기 세계일보 박수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이시네요. 예. 저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한미 연합훈련 지금 UFG 훈련이 지금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와 후속 조치들도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은 당일만 머무나면 아니면은 1박 이상 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마 그 일정이 좀 빡빡한 관계로 당일만 머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한미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원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원래 한미가 합의했을 때 연합사를 비롯해서 몇 개 한 4개 시설 정도가 원래 용산에 남고 나머지는 이전하는 걸로 합의가 됐지만 네. 이번 정부도 와서 좀 변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역 들어온다고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연합사 외에 다른 시설들이 평택이나 아니면 국방부 영역에 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네. 드래곤힐 같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합사 본부가 들어오는 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평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변동 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MBC 손명상 기자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미군 수송기가 북한으로 갔다는 건지 좀 그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떤 거요? 네, 저희도 지금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네, KBS 김영은인데요. 네. 그 유엔사를 통해서 주한 유엔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산 기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군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한테 알려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네. 그 얼마 전에 모 매체에서 뭐 좀 뭐 나중에 잘못된 보도라고 뭐 정정을 했지만 북한군 소자 뭐 하고 북한 주민 넘어왔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내용이 그 상황 보고서에 군사 기밀로 분류돼 있었습니까? 그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분류됐는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여쭤보거나 물어보질 네. 않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 지금은 군사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황 보고시에 군사 기밀로 분류돼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인데요. 그 국방부 브리핑이 끝나고 이 브리핑 사이트에 그 질의응답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네. 여기서 특정 질문이 지워져 있거나 수정된 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그 뭐 다시 거론해서 뭐 좀 거북하긴 한데 육군 참모총장 관련 그 출장 관련 질문이 지워져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육군 참모총장 해외 출장은 뭐 육군에서 보도자료도 배포한 내용이고 이것이 기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예 저희가 브리핑을 예. 하는데 브리핑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 이 브리핑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한번 그 해당 부처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해보시고 경위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은 저희가 하지만 이 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박 기자님. 네, 네. 아리랑 TV 박주영 기자인데요. 네. 아까 메티스가 한국에 오면 하루 정도 방문 예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어떤 보도에 따르면 29일 금요일 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 오픈할 때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참석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하루밖에 못 계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